지선이 어제 아파요? 아니요. 어, 그래요? 왜 이렇게 병색이 완연하죠? 병양이에요. 네. 정말 엄청 많이 들어요. 정말 엄청 많이 들어요. 지금 최대한 초롱초롱했던 거죠? 아, 원래 이렇게 약간.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눈까지. 하나, 둘, 셋, 쫙. 눈까지. 죄송한데, 백지혜 씨가 여기 안에 MC예요? 맞네요. 막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미스 나인의 채영양. 네. 장기 자랑이 약간 비행기 장기 네. 굉장히 많다고 그랬거든요. 네. 뭐 인물 묘사도 잘 되고 도니코니 인물 묘사도 가능하고 멤버들이나 그냥 되게 사람들 잘 따라한다고 적었는데 네. 그러면 그 전에 워밍업으로 네. 우리가 알만한 분 따라 몇 명 따라 해보시죠. 그러면 그 이게 회사마다 이렇게 약간 네. 창법이 있잖아요. 네. YG 창법. YG. 네. 약간 저희 노래를 홍보도 할 겸 네. 살짝 짧게. 자 우리 채영양이 하는 YG 공식 창법입니다. 전부 다 YG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채영이가 생각하는 YG 공식 창법입니다.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살짝 보여주세요. 5, 6, 7, 선배님의 네 저희도 돼요? 그냥 데프콘에. 이렇게 선글라스 사이로 비치는 표정을 살짝 따라해보고 스케일 했잖아요. 스케일했어. 약간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반찰력. 이렇게 하시면서 반찰력. 왜냐면 이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얼굴을 봐야 되니까 방금 누가 분명 찔렀니? 계속 저도 지선이 인물 묘사할 수 있어요. 지선이 되게 지금 초롱초롱해요.